11주니까 이제 들을 때가 됐지? 아까 76 떴었어. 78. 맞아. 난데? 100 넘었었는데 방금? 어디? 실패야 성공이야 이게 모르겠다. 내 심장 소리 같은데? 짠짠짠 택배가 왔습니다. 저보다 더 파워 J인 친구가 있는데 제 생일이 11월 6일이거든요? 근데 한 달 전부터 항상 생일 선물을 물어봐요. 갖고 싶은 거 없냐고. 또 고민할 시간을 주려고 엄청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근데 또 J인 저는 또 그 고민을 미루고 싶지 않고 고민하라고 할 때 바로 고민을 시작해서 또 일찍 골라서 일찍 받게 되는 거예요. 매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항상 빨리 받아요. 이번에는 네가 임신을 했으니 오히려 더 너를 위한 네가 갖고 싶은 선물을 골라라 라고 해가지고 전혀 육아와 막 이런 거랑 상관없는 선물을 그냥 제가 온전히 갖고 싶은 선물을 골라서 받았고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 좋다. 요즘 제가 하늘색이랑 초록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자리에 제일 많이 앉아있으니까 옆에 좀 두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액자를 받았어요. 예쁘죠? 사진 액자인데 이렇게 포스터를 담은 이 자리에 이렇게 둘 것입니다. 아 예쁘다. 그리고 이 가구 고정 투명하게 이렇게 도톰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고정해 주려고. 너무 예쁘다. 호호호. 자리가 아주 싱그러워졌습니다. 요즘 애착 몬스테라. 감사합니다. 야. 야. 구워주시는 것 같더라. 맛있어. 좀 다르다. 다른데 맛있어. 양념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어요. 달릴리가 무슨 지명인가? 달릴리? 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가? 이거 끝나가지고 진짜 지명 같잖아. 달릴리, 아, 나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거? 장어 맛있는 그 마을인가? 미치겠다. 여기 사는 수 있구나. 이로 끝나니까. 너무 맵지 않고, 지금까지 먹었던 장어탕이랑. 이거 달라. 되게 달라. 좋습니다. 좋은데? 장어는 단백질인가? 지방과? 고단백. 단백질 많이 먹으랬어. 단백질만 많이 먹어도 중요하대. 임당도 단백질을 받아야 돼. 임당은 호르몬이랬어. 골고루 걸 노래 안 해. 먹을 거랑 상관없다 그랬거든. 임당. 먹을 거 있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디벨롭 회의가 있어서 그 전까지 파일을 정리해서 드려야 하고, 근데 일요일에 좀 정리를 거의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되고요. 정리. 마무리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내 이벤트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여러 가지 TFT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예정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뭐 포스터나 뭐 작업물들 그런 걸 좀 도와드리고 오늘은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머니가 이사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머리 아픈 일이 너무 많네요. 이사는 진짜 힘든 것 같아. 오늘 하루 중에 조금 복잡하고 자잘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반에서 1시 반입니다. 오늘 점심은 짝꿍이 끓여놓고 간 꽁치 김치찌개랑 꽁치 김치찌개인 걸 까먹고 고등어 구이를 했어요. 오늘 생선의 날.
너무 아침 일찍부터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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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밥 먹을 때는 소리가 들리는 유미를 보고요, 그리고 설거지나 샤워할 때는 넷플릭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갯마을 차차차를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자꾸 보라고 하셔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그냥 무난 지금 이제 2화 시작 중인데 잔잔하게 보고 있습니다. 설마 시간까지만 세팅할 수 있어. 의미로 유미의 애교술 변천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기술 할 수 있다고요 루비도. 엉덩이 생강 라떼. 날씨가 추워서 생강청을 좀 타왔어요, 라떼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쌀쌀해져, 날씨가. 아직 10월인데. 안녕하세요. 안녕. 들리세요? 난 들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한 명씩 튀어나와가지고 이어나가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으면, 아니면 아예 세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두 가지 톤으로 나눠가지고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하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나면 그래서 팔할 수 있으면 으로 같이 공이 시작을 해서 그래서 각각의 쪽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 안들은 그대로 놔두고 액션이 됐든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 자, 회의가 끝났고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정리가 그래도 좀 잘 끝났고, 이제 콘티 발주 드릴 거 정리하고, 회사 출근하신 분들은 컵 만들고 커피 수정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주고 같이 얘기할게요. 정리해서 드린 다섯 컷이고요. 근데 이렇게 딱 얼굴이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성비라든가 스타일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컷에 보면은 단발머리 여자애가, 그리고 귀하는 내일까지만 주시면 되는데 먼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주도 끝. 어우, 달아. 라이마. 이뻐. 가까워서 보니까 더 이뻐. 콕콕, 하트콕. 귀여미. 동네 마실룩. 장 보고 오겠습니다, 요렇게. 점퍼 되게 가볍고 따뜻해요. 하울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마살라 커리. 크림치. 그래놀라. No. 호떡 토마토 스튜를 했습니다. 짠. 바게트는 결국 뚜레쥬르에서 사왔어요. 갑자기 토마토 스튜가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맨날 갑자기 먹고 싶지? 맛있겠지. 저기다 파스타 끓여서 먹어도 좋겠다. 산책 나갈 건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산책이에요. 플로깅은 아니고 산책하면서 쓰레기 주워올 건데요. 저희 회사에서 또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버릴 비닐 쓰레기인데 이거 들고 나가서 길가에 있는 거 조금이라도 주워오려고요. 가자. 으쌰. 노다지다. 어이, 다 마시지도 않았어. 세상에.
네. 무서워. 짠. 오늘 광고주 보고가 있어가지고 어제 그림 작업이랑 좀 여러가지 디벨롭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무사히 팀장님 보고를 가셨고 내일 또 새로운 PT 기획방향 OT를 받기로 했어요. 일정표에 적어두고 산책 갔다 왔더니 또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그 잠깐 갔다 왔는데 빵을 데워왔고요. 다녀왔습니다. 타코야키 소중해 귀여워 이렇게 8개 사왔고요. 일단 이거 저녁으로 먹고 이따가 배고프면 멸치 칼국수 하나 끓여 먹을까 해요. 겨울이야 겨울. 그리고 요즘 또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것 같아서 바나나를 사왔고요. 우유가 떨어져서 우유도 사왔습니다. 오늘의 매출 끝. 얼른 식기 전에 먹자. 왜? 뭐 올려준다고 해서 준다는 게 아닌데.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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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개차를 이제 사와 보고 있었는데요. 연모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재밌어지고 있었는데. 뭐 된 것이냐? 원망조차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고 싶게끔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건 또 누군데? 아, 김. 그래도 맞네. 토마토 리조또 완성. 레시피를 찾아서 본 건 아니고 그냥 냉장고 파먹기 했어요. 썩기 직전의 것들을 다. 마늘은 이미 상했더라고요. 곰팡이가 좀 생겨가지고 다 버리고. 잘 먹겠습니다. 관심도는 높지만 무엇보다도 반응이 아주 긍정적이야. 아, 네. 불렀죠? 밥 먹었어? 대충. 설거지하고 냉장고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야채들이 썩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처리하고 라임이랑 산책하고 돌아왔고요. 돌아오는 길에 킥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일리윤에서 제가 소양증이랑 그 이후에 또 튼살 크림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더니 이렇게 또 축하 선물 겸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위 짠. 오이 짠.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주셨어요. 원래 쓰던 게 이 집중 크림이랑 수딩젤 이거 보셨죠? 이거 쓰고 튼살 크림도 쓰고 있었는데 저 대용량으로 집중 크림, 로션, 또 튼살 크림. 이거는 더블 워시구나. 임신 기간이랑 아이한테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많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한동안은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나 짝꿍한테도 자랑해야지. 아 힘들어. 생각보다 냉장고 정리가 꽤 오래 걸려서 좀 지쳐가지고 조금만 쉬다가 이따가 4시 반에 새로 들어가는 PT 기획 OT를 받기로 해서 그걸 들어야 되고 어제 보고 들어갔던 게 또 수정이 왔어요. 근데 수정이 수정 플러스 뉴안이어서 월요일에 또 회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따 컴퓨터 앞에서 봐요. 요즘 제 애착 몬스테라랑
애착 가습기. 제로베일 건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구매했거든요. 근데 지금 습도가 워낙 낮아가지고 잘 때나 일할 때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당연히 습도가 낮으니까 얘도 잘 크라고 돌아다닐 때마다 가습기 옆에 딱 붙여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덕분에 뿌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지금 요게 두 개가 만날 정도로 뿌리가 길었어요. 아 졸려. 지금 내 20대 확장 20대 화질을 먼저 살펴보면 이 흐름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를 해야 될 타겟이 누구냐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서는 다 넓은 타겟으로 봐야 되는 건지 소비자를 상대로 뭐 대상으로 해서 TVC 소재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이 광고를 누구를 향해서 할 것인가에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획서 전략어티를 보면 이 광고는 일단 뭐 제작비 스케줄은 다시 한번 금요일? 너무 시간이 없다 어떡하지? 라이더님 어디 가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넘게 회의를 했네. 4시 반부터 했으니까 지금 2시간 20분을 회의를 딱 밥이 도착했습니다. 방금 먹으러 가야지. 마라탕 너무 많이 와서 나눠 담았고요. 당면은 여기 몰빵.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배고파서 혼났네. 출근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하기 잘한 것 같아요. 2시간 20분 회의면 중간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시키지도 않은 일은 하지 말거라.